지금 제가 하는 건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. 아이폰 10도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 7 플러스로 먼저 해볼게요. 제가 아이폰 8은 없어서 일단은 먼저 16:9 비율로 플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. 눈쟁이 먹었나? 아! 아! 고화질 옵션 바꾸자. HDR 고화질 UHD 오픈되지 않았습니다. 많은 기대가. 부드러움. 나 부드러움이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HDR 고화질로 높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울트라가 아이폰 7 플러스에는 없네요. 3D 터치라는 게 있어요. 3D 터치라는 게 있는데 아이폰 몇 버전부터 3D 터치가 나왔지? 이거 키면 게임 개편합니다. 원래 총을 누르려면 버튼을 따로 눌러야 되는데 그냥 꾹 누르기만 해도 총알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작이 편하다고 들었습니다. 후 점프 가자! 지금 아직 초판이라서 아무래도 발열이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심하거든요. 좀 심해지면 프레임 드랍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프레임 드랍이 있지는 않아요. 저 있다. 한 대. 잡았다. 생각보다 멀리 있는 적이 잘 보이네요.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화면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. 보급 앞에 싸운다. 야 죽이지 마라. 어디 있는데? 아 눈적이 좀 한다. 눈적이 좀 하네.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좀 하네. 주변에서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저기 주변에서 생기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뾰롱 하고 뾰롱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저기 생겨 뾰롱. 경기구역 밖에서 명일씨하고 명근씨가 죽어. 명근씨 낙사. 폰 지금 엄청 뜨거워요. 지금 아직 초판이라서 아무래도 발열이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심하거든요. 내 손가락 익을 것 같아. 근데 프레임이 생각보다 풀업인데 떨어지진 않네요. 아이폰 7 플러스인데 막 원활 안 하면 막 프레임 떨어진다고 막 그러던데 프레임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는데 그게. 오! 아 UHD 안 되는데? 아 울트라가 있네. 부드러움 사실적을 해볼까? 사실적? 사실적이 좀 더 느낌이 있으려나? 선명! 사실적이 좀 더 나을 것 같아. 사실적 별로라고요? 사실적 별로야? 아 별로인 것 같다. 사실적은 별로인 것 같은데? 클래식으로 하겠습니다. 야 어 프레임 개잘 나온다. 와! 와 프레임! 프레임 봐 아 여기서는 안 보이나? 프레임 개쩌는데? 아까 아이폰 7 플러스하고 프레임의 느낌이 다른데? 석양맵이네. 와 아이폰 10은 아이폰 7 플러스보다 훨씬 낫다. 화면 비율이 21:9라서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프레임은 조진다. 똑같이 포친기 떨어질게요. 호잇! 어 21:9라서 그건 좋다. 그 그냥 게임 플레이할 때는 화면이 넓어서 좋네요. 지금 방송으로 보실 때는 화면이 21:9라서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게임 플레이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21:9가 더 편하니까. 머리 뚜껑 좀. 난 무섭다. 머리 맞아 죽을까봐. 어? 아 너무 잘 쏘시네요 보님.
이본보님 연기 좀 똑바로 해주시죠. 너무 아프네요. 아 지금 제가 그러려고 고용한 거 아니거든요. 똑바로 좀 하시죠. 고용주를 이렇게 패면 되냐. 어 휴대폰 너무 뜨겁다. 손 익을 것 같아. 어이 뭐야 님. 지향석이 개사기. 어디 있는 거냐? 어디 있는 거지? 안 보이던데? 어 저 있다. 어 아니? 얘는 보시다. 너는 보시네요. 어! 아니? 또 1등이야? 이번 판은 아이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패드는 비율이 4:3이에요 아까 그 보셨듯이 그런 21:9나 16:9 비율 화면 아니에요.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 화면은 16:9 비율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21:9 비율인데 아이패드는 4:3 비율입니다. 옛날 그 모니터 화면 비율이에요. 3D터치가 지원이 안 되네요. 그리고 프레임이 아이패드는 프레임이 많이 떨어. 오 선명도는 엄청 선명하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사람이 있네. 이제 사람이 있다. 아까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있다. 일단 아까 보셨듯이 아이패드는 비율이 4:3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. 보는 데는 굉장히 아니 뭔데 이렇게 화면 비율이 그지 같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. 화면 비율이 적응이 안 되긴 하실 테지만 해상도는 근데 확실히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. 너무 멀다. 그 대충 떨어져야겠다. 여기 포칭이 못 가겠어요. 너무 멀다. 어 미친 밑에 사람 있다. 이제부터 사람 만나네요. 저 봐봐 저 사람 있잖아. 네 아까 화면하고 비교해서 화면이 어때요?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화면은 아까 그 모바일에 비해서 훨씬 선명하거든요. 훨씬 해상도가 높은 느낌이거든요. 화면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선명해요. 3터치가 안 되는 걸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비율은 확실히 좀 별로긴 해요. 비율 제외하고는 뭐 나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. 아이 근데 이거 3터치가 아니고 총 쏘는 거는 확실히 극혐이긴 하네요. 컨트롤러 쓰면 편할 것 같긴 해. 확실히 3D터치 있을 때가 조작이 훨씬 편해요. 훨씬 편해. 3D터치가 조작이 진짜 편한 거였구나.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요. 저 아이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사용자 지정기관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. 이걸 여기다가 해놔야지. 이건 좀 꺼졌으면 좋겠다. 아 이거 조작 이걸로 할게요. 오케이. 이 조작으로 해야겠다. 일단 확실히 아이패드로 하니까 이전에 비해서 프레임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PC하면 좀 많이 끊겨보이네요. PC에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보는 화면은 그렇게까지 끊겨보이지가 않거든요. 근데 PC에서 보기에는 무슨 옛날 게임하는 것처럼 엄청 끊겨보이네. 이거 프레임이 엄청 떨어져 보이잖아. 안티엘리어싱을 꺼볼게요. 또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하네. 그 제가 아이패드로 보는 화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거 바꿔봐야겠다. 클래식. 클래식이 색감이 더 나은 것 같다. 저 사람이다. 저 사람이다.
죽었다. 오 예! 쟤는 움직임이 굉장히 복 같은데?